A코스 시험자가 시험이 끝나면 차를 감독관이 이렇게 밑으로 지하차도를 이용해가지고 차를 B코스 출발지점까지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자분 보고 차에 타라고 하겠죠, 그죠? 그럼 내리셔가지고 그냥 바로 타지 마시고 차 뒤로 돌면서 바퀴 확인하시고 탑승하시고 안전벨트 매고 의자 맞추고 좌우 사이드 미러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출발 준비됐습니까? 물어보면 자신감 있게 대답하시고요, 내라고. 그럼 감독관이 채전기를 작동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자,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요. 자,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시동은 걸리지만은 그래도 제동 방법 미흡이라는 감점 항목이 있으니까 자, 브레이크 밟고 시동을 꼭 걸어주시고 그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요. 그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요. 왼쪽에 안전 확인하고 출발할 수 있으면 기어를 넣습니다. 이때 기어를 넣고 출발하려고 다시 왼쪽을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더 보셔서 만약에 차가 멀리서 달려와서 못 들어갈 것 같으면 10초 이상 지나면 감점 뜨니까 다시 중립을 넣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깜빡이는 차선 두 개 정도 지나가면 바로 끄셔야 됩니다. 세 개까지 지나가면 감점 뜹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밟으면서 자, 깜빡이 꺼줍니다. 전방에 방지턱. 다시 엑셀. 자, 50km 구간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도로 두 개인데 2차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내리면 속도 붙네요. 브레이크 쓰시면서 가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 내리막이 급경사니까 과속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 이쪽에 나올 것 같은데 이때 엑셀 잘못 밟으시면 금방 넘어요. 50, 아, 60 금방 넘으니까 실격에 주의하십시오.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신호위반 조심하시고요. 자, 방금 바뀌었습니다. 정신 지나서 바뀌는 건 괜찮습니다. 500m 전방에서 회전교차로 11시 방면입니다. 진입전 좌측 깜빡이 회전하는 차 우선 자 오른쪽에 차로 폭이 좁아지네요.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왼쪽 진로 변경 이때도 마찬가지 1차로로 계속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깜빡이 끄시고 다시 회전교차로 진입 깜빡이 좌측 깜빡이 횡단보도 사람 있나 보시고 없죠. 자 회전하는 차가 우선 스탑 이때 10초 걸리면 중립 네, 출발 다시 우측 깜빡이 바로 키시고 자, 횡단보도에 사람 없죠? 사람 있으면 정지입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300m 앞 좌회전 왼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선 직진. 여기 항상 전면은 주의등입니다.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50m 나와도 깜빡이 켜시면 안 돼요. 좌회전입니다. 멈추면 중립. 기어 넣고 출발.
자, 여기 지나서 이제 좌측 깜빡이 킵니다. 자, 여기 비보호 좌회전이네요. 자, 비보호 좌회전 초록불에는 정신 넘어서 있어도 됩니다. 왼쪽에 차량 흐름 잘 보시고요. 막히는 게 있었는지 없는지. 왼쪽. 자, 안 오죠? 자, 오면 정지. 예. 자, 안 오는 거 보고 가야 됩니다. 중립. 네, 10초 걸릴 것 같으니까. 안 오죠? 그러면 돕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빨간불이니까 한번 정지해야 되죠? 한번 스탑. 하나, 둘, 셋. 브레이크 떼고, 자, 오른쪽으로 돌면서 왼쪽에 오는 차 주의하면서 천천히. 불법 주차가 있네요. 이러면 바로 이쪽에 1차로 들어가고요. 자, 저쪽에 또 불법 주차 있네요. 원래 2차로 가도 되는데 지금 불법 주차가 있습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 30km 구간. 자, 아까처럼 이렇게 불법 주차가 있으면 바로 1차로 들어와야 되는데 좌측 깜빡이를 켜야 되는지 안 켜야 되는지는 감독관한테 꼭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가피하게 1차로로 바로 들어갈 때는 뭐 깜빡이 꼭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도관측상 또 감점을 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네. 30 안 넘게 주의하시고. 자, 여기 화물차, 쓰레기차 지나서 한번 오른쪽으로 옮겨볼게요.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여기는 실선이니까 옮기면 안 되겠죠. 점선까지 와서 이제 오른쪽 보고 안전하게 오토바이 보고 오토바이 들어오죠.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서. 자, 이렇게 2차로 들어왔습니다. 깜빡이 꺼주시고 또 전방에 또 보니까 또 불법 주차가 또 있네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불법 주차도 많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미리 좌측 깜빡이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그럼 저 차 안 가겠죠. 깜빡이 미리 켜시고 30m를 가야 됩니다. 아직 진로 변경 하시면 안 돼요.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신호 깜빡이고 앞에 정지합니다. 또 사람이 또 탔네요. 또 바로 또 가겠네요 저기. 자, 이렇게 불법 주차 있으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초보분들한테는 다시 또 출발하면서 또 우측 가방이 바로 또 키셔야 돼요. 자, 켜놓고 미리 키고요. 아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 보시고 차 있죠? 깜빡이 껐다가 다시 킵니다. 우측 깜빡이. 자, 초록불이니까 정지할 필요 없죠? 예. 자전거 주의하면서 서행으로. 왼쪽 주의하면서 확인. 오른쪽. 꺼지자마자 바로 킵니다. 우측 깜빡이. 예. 1초 안에 키셔야 돼요. 자, 직진 신호 들어오면 오른쪽 횡단보도 초록불 들어오니까 사람 없으면 가도 되지만 사람이 지금 서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다리에서 뛰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지개 정지했다 가셔야 돼요. 확인은. 그 보행자가 건너려는 행동이 보이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꼭. 네. 네. 브레이크 발안지고 횡단보도 보이죠? 자, 오른쪽 끝차로. 자, 스탑. 중립. 자, 사람이 다 걷는 거 보고 가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기어 넣고 출발. 자, 불법 주차 없어 지금은. 편하게 가면 됩니다. 여기 횡단보도 신호등이 따로 있습니다.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밝히고 마지막 멘트 나오자마자 이어서 자, 문 여는 차 조심하시고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멈추면 중립. 안산면허 시험장은 불법 주정차가 시험에 변수를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돌아보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어 놓고. 자, 초록불이니까 여기는 횡단보도 없어요. 서행으로 우회전. 여튼 회전할 때 잘 하셔야 되겠네요. 맞은편 차 도로폭이 좁아서. 자, 잠깐 바로 켜시고. 아, 방금 바로 켰어야 됩니다. 돌자마자 좀 늦게 켜면 감점 떨어집니다. 자, 1차로로 진행하셔가지고 불법 주정차 없으면 2차로로 진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네. 자, 불법 주정차 없네요. 네, 바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아직은 30m 안 갔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점선 여기서 이제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다 들어왔으면 깜빡이 끄시고. 저기 앞에 또 불법 주정차가 있네요. 너무 빨리 들어왔네요. 네, 저걸 멀리서 봤어야 되는데. 자, 다시 좌측 깜빡이 끄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30m 왔으니까. 네, 불법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자, 이제 50km 구간입니다. 횡단보도 초록불.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우측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껐다가 다시 켜야죠, 그죠? 네. 한번 일시 정지. 하나 둘 셋 확인하고 출발. 자, 왼쪽 차 오는 거 보시고 오른쪽 끝으로. 자, 횡단보도 빨간불 가셔도 됩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 자, 50km 구간 61km 가속에 주의하십시오. 입구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시험장 들어가시면 우측 깜빡이 켜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시험 차량 전용 주차 구간이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시면 종료 지점에 도착했다라는 멘트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우측 깜빡이 켜고 파킹 넣고 주차 벽을 올리고 시동 끄시면 됩니다. 거기 차단계 설치에서 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 요 앞에 신호등은 여기 교차로가 아니라 100m 전방에 신호등이 있다는 뜻이에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정지하면 큰일 납니다. 실격돼요.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마지막에 듣고. 자, 초록불이가 정지할 필요 없죠. 여기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 보행도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우측으로 들어가서. 자, 횡단보도 사람 있나 보시고. 없죠. 여기 왼쪽 차단기 있어요. 그걸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알겠죠? 이렇게 하면 B코스가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준비하셔가지고 모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이팅!